제가 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약도의 능력이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는 일이 또 건강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시장 쪽이라서. 그러면 이 술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많이 옵니다. 요즘에. 그러면 암이 있으면 그암 환자를 제가 치료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아픔을 좀 들어주면서 나머지는 전법 강의를 들도록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3대 치료로 해가지고 제가 술을 써야 되는지 참 고민 좀 우리가 내한테 들어온 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아픈 사람은 내한테 찾아오게 돼 있죠. 오면 내가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스승님이 내주니까 이제 이 법을 쓰면 됩니다. 이게 법신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법신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로 정법신이 아니고 이 서인들이 나는 법을 받아 왔다 이러고 왔는 거죠. 근데 무슨 법이야? 그럼 법도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정법이 딱 나오니까 법신은 싹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정법 앞에 법이라는 소리를 못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제 정법이 이게 내한테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법이 내가 뭐 신들이 와갖고 내한테 뭐 아르켜 주는기나 뭐 녹음기에서 내한테 아르켜 주는 게 아르키는 건 똑같잖아 이게 그지? 이게 정법은 내한테 아르켜 주는 거예요. 아르켜 주고 이 법으로 쓰면 저 사람한테 통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손님이 왔어.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치자고. 환자가 왔어. 환자가 왔으면 이 말을 많이 들어주고. 제일 먼저는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이 안에 화기를 저 안에 막 있는 거를 꺼내놓으면 이걸 많이 받아줘야 돼 내가. 여기 이제 간음의 마음이거든 이게. 간음의 정신은 상대가 아픔을 거둬준다. 거둬주는 거는 그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걸 내가 다그 아픔을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나서 내가 약을 주는 것은 요렇게 요렇게 지어서 이 약을 먹는 것은 지금 안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정을 시키고 법을 주는 것은 네가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진 거다. 이제부터 공부를 하라. 니를 낮출 일이 있다면, 이 공부를 안 하면, 너는 다시 아픔이 온다. 우리가 아픔이 왜 오느냐 하면, 니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질량이, 우리가 음식을 뭐 이렇게 못 먹어갖고 아픈 줄 알아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질량이 모자라. 왜? 이 정신의 질량이 모자란다 이 말이야. 정신의 내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모자라면 먹는 걸 아무리 먹고 해도 뭔가가 허하고 뭔가 모자란 거라. 그런데다가 어떤 큰 기운을 만나면 내가 이안 되죠. 이러니까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은 그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가르침은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물질은 육신을 치료하는 거다. 저 사람이 지금 병이 왜 왔냐? 영혼의 에너지가 모자라고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서 세상을 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자꾸 화를 내고 이러면서 지금 몸이 아파진 거예요. 고집이 세고 화를 내고 고집 세고 화를 낸다라는 것은 네 영혼의 질량이 낮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거 뭔가 큰걸 처리해야 되니까 이걸 못 하니까 화나는 거거든요. 너의 원래 영혼의 질량은 큰데 네가 너무 질량을 못 갖춰놔 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화나면 병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은 너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해야 들어요. 저 사람은. 근데 영혼은 치료를 안 하고 자꾸 육신만 자꾸 약을 먹이면 내가 지금 활동하는 건 영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인간이 활동하는 거는 영혼이 하는 거고, 영혼이 하는 것을 육신이 받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을 내가 쳐다보면 이걸 인지를 해가 거듭 들리는 이것이 어디 가느냐면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이 하지만, 그죠? 육신, 이 육신이 쳐다보고 이 두뇌를 통한 모공을 통해서 이 육신을 통해 갖고 들어가지만 이 어디로 전달되나? 내 영혼으로 전달이 돼요. 내 영혼에 전달이 돼 갖고 이 영혼에서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처리를 해 가지고 육신을 통해서 내 보내면서 또 말로 나가는 거죠. 행동으로 나가고. 그게 일 처리는 원래 이 영혼이 처리하는 거예요. 육신은 연장이란 말이죠. 내 영혼이 운용하는 연장이 이 육신이에요. 육신이 잘못됐다. 육신만 고치려고 지금 든단 말이죠. 영혼을 고치고 육신을 치료해야 돼. 같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육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영혼이 제일 먼저다. 육신은 100년 안팎 쓰고 나서 이 자연으로 돌리는 거지만 내 영혼은 영혼이 불멸한다 이 말이죠. 죽는 놈이 아니고 이거는 소멸되는 놈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영혼이 100년 안팎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잘 운용돼야 된다. 그것이 지식이고 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장을 할 때는 지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 영혼이. 이 지식으로 영혼이 성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안에 밀도를 채우는 거는 진리로 채우는 거예요. 밀도가 있어야 힘을 쓰지. 그래서 진리로 가지고 지금 법문을 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 공부를 하니까 뇌가 막 커져. 밀도가 차고 하니까 힘이 생기죠, 이게. 이렇게 이 정보 강의를 들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것처럼 커져. 밀도가 차기 때문에 그래, 이게. 힘이 생겨가. 그게 이제 대판 달라지는 거죠. 영혼이 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크고 나면 밀도가 있어야 그럼 지혜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물질도 질량 있는 물질이 오면 이것이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물질을 생산하거든요. 여기 이제 요 우리 이 영혼도 영혼이 이 일반 지식을 갖춰 컸지만 이것이 이제 요 안에 밀도가 생겨야 다른 걸 생산하거든요. 이것이 지혜를 생산하는 거예요. 원래 지혜는 뭐 이러고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한참들 착각하는 거라. 그래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게 스승님이 나와서 인자 가르치니까 인자는 걱정할 게 없는 게라. 배우면 돼. 내 옆에 사람을 아끼면서 같이 배우고. 이러면 서로가 힘이 돼가지고 나는 힘이 안 들어요. 내 잘났다 하면 내가 힘들어져. 서로를 아끼면서 같이 배워야 되는 거라. 모르는 건 내가 찾아주고 당신도 배우고 나도 배워서 전부 다 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나는 인자 또 살기가 좋은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저거가 살기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안 좋으냐면 처음에는 좋았죠.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저거는 아주 그 재물을 갖추고 아주 조직도 만들었고 힘이 있는데 내 주 신도들이 힘이 한 개도 없어. 그게 다 네 가족인데 니를 살려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힘을 키워가지고 같이 어깨를 맞들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한 개도 없는 거라. 그래 저거는 군림만 하고 있다가 저거끼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신도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신도들이 무시해가지고 나를 왜 받쳐? 큰일 못하지. 이게 낭패인 거예요. 앞으로 종교가 앞으로 힘이 지금 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같이 도반으로 같이 아끼면서 같이 공부를 나누고 이렇게 크지를 못했던 게 오늘날이 지금 오는 겁니다. 감이 갈수록 더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요 조금 따야지, 그죠? 이 한자가 오면 한자를 아껴주고 그 사람 말을 조금 내가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들어야 이것도 내 공부가 돼요.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방을 내주고 이럴 때는 몸을 나서께서 처방도 해주지만 이 진리, 이 법도 처방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아픈 정도에 따라가지고, 1차적으로 내가 처방을 해주는 것도 왜 처음에는 이 약을 주고, 그 다음에 저 약을 주고, 요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법문도 처음에는 요만큼을 들으세요. 요렇게 쉽게, 요렇게 요 백강의를 요렇게 들으세요. 그러고 오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요 약을 처방해주는 거와 이 법을 처방해주는 걸 같이 해주세요. 그 같이 해주면 요거 약이 떨어질만 하면 와야 되잖아요. 올 때까지 이걸 들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처방하라는 거죠. 약은 다 묻는데 이거 들을 건 더 남아서 그럼 못 오잖아요. 이게 같이 요 약을 먹고 한 뭐 이렇게 그 한 보름 있다가 올 것 같으면, 안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올 것 같으면 환자에 따라서 틀리죠. 어떤 분은 이렇게 가지고 한 일주일 먹고 와봐야 그 다음 걸 처방할 수 있듯이 이렇게 탁탁탁 내리준단 말이죠. 여기 만일이 안 들으면 다른 거로 빨리 해줘야 되니까, 대처를 해줘야 되니까 일주일 만에 오라 해야 되거든. 이럴 때는 요거와 같이 요것도 같이 처음부터 같이 처방을 해줘야 이거는 지금 내가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처방해주는 건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약만 처방해줬어요. 또 다음에 약 처방해줬어. 그래 놓고 나중에 이거 들어라 그러면 이거는 뭔데요? 이 칸다니까. 이거는 지금 아닌 걸로 지금 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방을 같이 해줘야 돼. 그러면 처방이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거든. 도움을 받으러 갔으면 내 말을 들어야 네가 낫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러 갔잖아요. 그럼 네가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나는 도움이 되게 돼가 있어요. 일이 풀리고. 이렇게 내가 부인한테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냈으면 부인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인이 하지 마라 하니까는 해보소. 그러면 일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었다면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내한테는 아닌 것 같아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럼 처음부터 묻지를 말든지. 물었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답을 주는데 어째 내가 맞는 답이 나오겠느냐. 니도 몰라서 물은 거를. 그죠? 저 사람이 말할 때는 당연히 니하고는 답이 틀리죠. 그러나 그게 답이거든요. 해야지. 물론 그 사람이 내한테 이해되게끔 설명까지 다 해갖고 못 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내한테 말하는 건 답이에요. 스승님한테 물으니까 스승님이 답을 주더라도 이해까지 다 되게끔 해갖고 딱 주니까 이해되냐 하니까 됩니다. 이게 갖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답이에요. 따라야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요 처방할 때 처방을 잘 내리는 게 그게 법사고 그게 제자입니다. 신도들이 이래 와가지고 어려워서 왔으니까 스님하고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요대로 따르면 듣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홍익 인간들이 살면서 내가 조금 열심히 살고 있으면 누가 와서 내한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뭔가 안 풀려서 내한테 묻는다고. 물으면 내가 충분히 듣고 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싶을 때 딱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딱 들으면 그거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기 법이거든.
그것을 이제 내가 정법을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처방해 줄게라는 정법 속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법을 안 들으시면 어떤 책 하나 내가 구해갖고 저거 읽으라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법을 듣고 나니까 정법만한 법이 없는 거라. 그 속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같이 처방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이것도 듣고 이 약도 먹고 하면 일주일 딱 줬으면 일주일 만에 오는데 화색이 딱 틀리고 오거든. 이제 내가 더 유명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2차적으로 처방을 할 때 그는 약하고 또 이제 육신의 약하고 이 법에 이 법전하고 같이 이렇게 처방을 또 내려주는 거죠. 100일만 이렇게 딱 가십시오. 100일 들을 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치료하면서 법을 주는 거는 아무리 안 들어도 100일 동안에 3강의에서 7강의는 듣게 해야 돼. 하루에. 처방이. 100일을 듣게 하되 3강에서 7강까지는 듣게 하라. 왜? 환자니까. 일반인한테는 법을 줄 때는 3강 이상 들으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되고 요 환자한테 갈 때는 7강까지도 듣게 하라. 저 수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법을 딱 주면 100일 동안 치료하는 동안에 약도 먹고 강의도 듣고 하면 약도 먹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참 내가 모르고 살았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걸 전부 다 이것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으로부터 다시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 내 에너지 질량 커지고 생각을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치료가 막 되기 시작을 하거든. 그렇게 법을 써보네.